내 생각엔 솔직히 너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걱정돼서. 담의 실상을 보니까 왜 어머님께서 혼내달라는 말씀을 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고요. 미러 씨가 우리 오늘 참가자 이해해 주려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 알겠는데요. 지금 저는 솔직히 저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애기가 한창 클 때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이 정말 중요해요. 맞아. 옷 저렇게 막 쌓아두면 저기 세균 번식하고 냄새나고 그거 그대로 애기 입히고 먼지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하고 쓰레기만 정리해도 맞아. 냉장고에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이거는, 없어. 이거는 이 지금 엄마 마음이 힘든 상태가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 너무 정리 안 된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아픈 건 알겠는데 그래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아까 아기가 전두엽 발달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전두엽을 발달시키려면 가장 쉽게 말해서 정리정돈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그런 게 이제 뇌 발달을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랑 좀 같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센터에 처음 오셨어요? 여기 상담원 같아요. 잘했다. 언니가 저와 복영이를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권유해서 오게 되었어요. 잘했네. 그래 맞아. 가야 돼.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어떤 힘듦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언제부터 힘들었을까요, 이런 건? 계속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 애들이 저를 그냥 싫어했던 것도 있고 이유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 기간이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학교 때 그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겠다.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검사를 보면은 우리 다미 씨가 이제 의존도가 높다고. 의존도? 의존도? 요 수치상 봤을 때는 자율성이 좀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낮아서 결정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의존을 하고 싶어요. 남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물티슈가 없어. 물티슈? 아니 기저귀가 없어. 기저귀? 이렇게 다 의존하는 거죠, 저게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독립심은 오히려 저해한 거죠. 저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고 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혼자 무엇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